안녕하세요. 데이시스트 사사입니다. 이렇게 오래돼서야 인사를 드리네요. 자주 즐겨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매주 하나씩 곡을 커버해서 올리고 있는데요. 베이스 커버할 때 사용하는 베이스는 미펜을 사용하고 있어요. 미펜 디멘션이고요. 팬더에서 뮤직맨을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품이죠. 굉장히 뮤직맨하고 흡사하지만 또 팬더스러운 맛도 좀 있고 뮤직맨과 같은 좀 빠방함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거칠은 소리는 아니고요. 부드러운 소리도 나긴 합니다. 근데 저는 주로 락킹한 사운드를 좋아해서 자주 락스러운 소리를 내기도 하죠. 하지만 부드러운 소리도 잘 내주고 있습니다. 커버 연습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. 곡을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음원 차트를 보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 그걸 하던가 아니면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그걸 하던가 그렇기 때문에 또 커버를 진행하더라도 몇 번만 듣고 그냥 바로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악보가 없어요. 그래서 악보를 달라거나 코드를 내놓으라고 하시면 제가 다시 그거를 기입을 해야 하거든요. 제 연주 스타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감사한데 악보는 준비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연주합니다. 아, 신청곡도 받긴 해요. 그런데 같은 가수의 곡은 연주하지 않아요. 가끔 몇 번 그런 적이 있긴 한데 그거는 연주했던 가수인지 모르고 연주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너무 친구가 원해서 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같은 가수는 또 안 하고 안 했던 가수의 노래를 커버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커버 제가 안 했던 가수 좋은 음악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천해주세요. 그런데 너무 코드가 너무 많이 쪼개지는 것도 있죠. 예를 들어서 근래 커버했던 이진아 곡의 경우 이 섹션을 맞춰야 할 코드가 되게 많았죠. 물론 그게 리프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쪼개지는 코드의 곡은 사양합니다. 그럼 앞으로도 즐겁게 봐주시고요.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